이렇게까지 해야 돼? 야, 이렇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니까. 아, 진짜. 아, 아! 야, 온다. 어? 내 다리야. 아, 뭐야? 아이고. 아유, 그 아가씨가 조심 좀 하시지 그. 아유, 괜찮으세요? 아유, 이거 병원 가야겠네, 병원. 아유, 아유, 많이 다쳤네. 상철 오빠. 다혜야. 오랜만이야. 잘 지내냐? 오랜만이네. 잘 지냈어? 어, 우리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. 그러게. 근데 오빠 나랑 헤어지더니 자해공갈단이 됐네. 좋아 보인다. 그래. 일하는 중이었나 봐? 몸 쓰는 일이라 많이 힘들겠다.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? 힘들긴 해도 잘릴 걱정 없어서 좋아. 정규직이구나. 좋아 보인다. 고마워. 근데 오빠 진짜 나빴다. 어? 어떻게 헤어지고 연락 한 번 없냐? 나 그동안 병원에 있었어. 다음 주에 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. 요새 일 잘 되나 보네.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다. 이제 효도해야지. 다혜야. 어? 근데 이제 자전거 잘 타나 보네. 어, 다 오빠 덕분이지 뭐. 우리 사귈 때 오빠가 나 자전거 가르쳐줬었잖아. 그때 오빠가 그랬었는데, 배워두면 다 써먹을 때가 있을 거라고. 근데 그걸 오빠가 써먹네. 나도 가르침 보람은 있어야지. 어? 다혜야. 어? 나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. 우리 다시 또 보자. 오빠. 어. 나 곧 결혼해. 어, 결혼하는구나. 어. 결혼식 갈게. 오빠 오면 우리 가족들이 아마 가만 안 둘 거야. 우리 오빠한테 맞아 죽을걸? 그래서 가는 거야. 어? 일도 할 겸 겸사겸사. 여전하네. 어? 머릿속에 이 생각뿐인 거. 어? 오빠. 응. 그럼 반가웠어. 나 이만 가볼게. 그래. 아, 아, 뭐야 이게 얼마짜리 옷이냐 진짜. 아, 재수없게 진짜. 죄송합니다. 아줌마 뭐야. 아, 비켜, 짜증나. 아, 아, 뭐 하는 거야? 저기요,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아, 넌 뭔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. 내 핸드폰! 아, 진짜! 아, 오늘따라 재수없는 날이네, 진짜. 그 돈 뽑아 올 테니까 기다려요. 하필 그쪽으로 넘어져가지고.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예요. 준비성 철저하네. 아, 저 이거 뭐야? 오빠. 아, 핸드폰을 두 개나 가지고 다녀. 더 뽑아올 테니까 기다려요. 아, 이거. 오빠. 가끔 이런 날도 있어. 일할 맛 나겠네. 좋아 보인다. 어떻게? 뭐야? 버스 사고 났나 봐. 비켜주세요. 비켜주세요.
거기 누구 없어요? 누가 좀 도와주세요. 다혜야. 오빠 가지마. 사람들이 많이 다쳤잖아. 아 그래도 위험해. 걱정하지마, 금방 갔다 올게. 아, 오빠. 아 별일 없어야 될 텐데. 자 이쪽으로 천천히 오시면 됩니다. 오빠. 이런 기회 흔치 않아.